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삼겹살 야무지게 구워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탄 거 잘라먹어. 많이 먹으면 암 걸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잖아. 진짜 탄 거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까? 한 연구에서 고기를 불에 구울 때 고기가 타게 되면 탄 부분에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어. 그 후 동물 실험을 통해 벤조피렌이 몸에 들어오면 DNA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DNA는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벤조피렌이 DNA에 영향을 줘서 제대로 지표작용을 못하면 만들어져야 할 세포가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변형을 일으키게 돼. 이렇게 정상 세포가 아닌 변형된 세포가 만들어지다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거야. 결국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이 실험이 우리와는 신체 사이즈부터 다른 동물로 진행한 실험인 점과 사람은 동물과는 면역 체계가 다르다는 반박이 나오며 아직 탄 음식이 인체에 얼만큼 암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어. 하지만 분명 생명체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고 심지어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주의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탄 부분 잘라내기가 너무 귀찮다고? 그러면 항암작용을 한다는 마늘을 같이 먹으면